쪽파고요. 쪽파. 그리고 꽃잔디. 꽃잔디 보셔야죠. 잘 피었어요. 이제 배추 심었습니다. 배추. 봄배추요. 봄배추도 심었고, 비트. 비트랑 상추랑 쭉 상추 심었죠. 비트도 심었고, 여기도 비트 심었어요. 여기 날씨가 추워서 잘 살지 걱정입니다. 여기는 시금치랑 저기 대파 심었습니다. 대파. 파는 꼭 심어서 먹는 게 좋아요. 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. 시금치는 이거는 겨울에 뿌려놓은 건데, 아직 자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여기는 당근 심었습니다. 당근. 그리고 아까 소개한 대파. 대파는 이렇게 길면 잘라서 심어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잘 자라요. 생명력이 강합니다. 여기는 수레국화. 수레국화가 쭉필 거고요. 아, 여기 이제 이 튤립도 꽃대를 싹 올렸네요. 이제 곧필거 같고. 이제 여기도 새로운 튤립 같은 게 올라오고, 히아신스도 저렇게 늦은 올라오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자, 여기는 하우스 아니고요. 하우스 안에 뭐가 있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이 연을 사다가 이거 진흙을 퍼다가 논에서 그 연을 넣어놨어요. 싹이 나오는 연을 넣어놨고요. 여기는 겨울에 심어놓은 쪽파, 쪽파들이 쭉 있어요. 쪽파들이 쭉 자라고 있고요. 여기 두고랑은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나중에 애플 수박이나 참외를 심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위로 올려가지고 끈을 쭉 올리면 아마 타고 올라가서 잘 자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번에 봄에 약간 한 2월 초 중순쯤에 올리브 나무 두 그루를 사다 심었어요. 여기는 따뜻하니까 겨울도 다 지낼 것 같아서 일단 두 그루 갖다 심었고요. 여기는 어제 공심채랑 스테비아랑 그쵸. 저번 주 주말에 심었고요. 여기는 대파. 대파를 겨울에 심었는데 이제 대파가 꽃이 올라와요. 대파 꽃 보셨어요? 쑥갓. 작년 가을에 심어가지고 겨울 내내 여기서 따먹었고요. 쑥갓을. 그 다음에 요 옆에는 당근입니다. 당근. 가을에 심은 당근인데 조금씩 자랐는데 크진 않아요. 그래도 요리를 해 먹으면 엄청 달고 맛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겨울 내내 키운 생채. 저는 사실 그 상추보다는 생채가 더 맛있어요. 생채가 더 아삭아삭거리고 더 맛있어서 생채를 주로 많이 먹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상추보다 한번 생채를 드시면 생채를 더 좋아하실 거예요. 이게 되게 뭐 로메인 상추랑도 좀 비슷한데 엄청 맛있어요. 여기는 가을에 심은 빨간 양파예요. 빨간 양파. 양파가 보시면 빨간색을 띠죠. 이게 빨간 양파라서 빨간색을 띱니다. 이게 한 4월 되면 캐면 양파가 동그랗게 잘될것 같고요. 상추입니다. 상추. 상추는 따뜻하니까 훨씬 잘 자라고 있습니다. 3월 초쯤에 심은 감자입니다. 감자. 그냥 통으로 하나를 심었고요. 그래서 확실히 하우스라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보시면 감자가 이제 꽃이 피려고 이것도 했죠. 좀 일찍 먹는 거죠, 다른 데보다. 그리고 여기도 연을 하나 심어놨어요. 보시면 여기 연 씨에 있죠. 이게 파고들어서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놔뒀는데 나중에 연꽃이 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유칼립투스 나무. 이게 작년에 그 하원에서 사다가 집에 놔뒀는데 통풍이 되게 중요하대요. 근데 집도 바람이 잘 들고 하는데 이게 이파리가 갑자기 다 떨어져가지고 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창고에 갖다 놨는데
이게 싹이 난 거예요. 그래서 그때 태풍 왔을 때 밖에다 나가지고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잎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, 그래도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. 겨울은 요 하우스에서 보냈고요. 나름 잘 키우면 잘 살을 것 같은데,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. 요거는 저번에 심은 튤립. 튤립 보이시죠? 튤립. 많이 자랐어요. 튤립. 그리고 여기는 꽃갈 양배추. 꽃갈 양배추를 한 3월 초쯤에, 3월 한 중순쯤에 심었는데, 씨를 뿌렸죠, 씨를.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. 더 자라면 노지로 갖다가 심어서 나중에 더 크면 꽃갈 양배추를 먹으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는 그 펜넬, 그 이태리 펜넬을 심었는데 아직 추운지 싹이 잘안 나왔고요. 여기는 그 토마토를 심었어요. 이태리에서 갖고 온 씨앗으로 토마토를 심었는데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보시면 쭉 나오기 시작했죠. 요거도 잘 자라면 심을 거고요. 그리고 요세 판은 그 초당 옥수수를 심었어요. 초당 옥수수가 자라면 그 어느 정도 모종을 키워서 노지에다 갖다 심으면 한 2, 3개월 있으면 초당 옥수수를 먹을 수 있겠죠? 그리고 여기는 고구마 싹을 내려고 고구마를 지금 묻어놨어요. 근데 아직 싹이 여기는 좀 올라오고 있고요. 그리고 저번에 공치러 갔다가 수국이 있어서 수국을 요거 접목을 해서 놓으려고 이렇게 꼽아놨어요. 그리고 여긴 상추 씨를 좀 뿌려놔서 상추를 받으려고, 상추를 모종을 키우려고 이렇게 담아놨습니다. 이게 대략 한 요정도 돼도 텃밭 크기인데 꽤 커요. 그래서 뭐 여기는 주로 겨울에 먹을 것들, 그리고 노지보다는 고추도 그러고 하우스가 좋아서 집에서 먹는 것들은 요 하우스에 심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일요일 날이죠, 일요일 날그 아스파라거스를 심었어요. 여기 보시면 아스파라거스를 심었는데, 아스파라거스를 심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거는 오래 못 먹어요. 이게 한 2, 3년은 키워야 됩니다. 요거 자라면 요거를 가을에 잘라다가 여기다 이렇게 덮어주면 나중에 봄에 싹이 나와요. 고 아스파라거스를 먹는 게이 아스파라거스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한 6개 심었고요, 내년을 보면서. 여기는 한 네고랑 고구마를 심을 예정입니다. 고구마. 그리고 여기는 옥수수, 초당 옥수수 심을 예정이고, 여기는 지인이 감자를 심었어요. 홍감자랑 수미감자를 심었고요, 여기. 그리고 여기는 토마토, 아니, 토마토랑 뭐 가지나 이런 거 심을 거고, 여기는 그 참외, 수박 이런 거 심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올해도 아마 좀 바쁘게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고 또 출근하고 매번 이럴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고요. 자,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